팀스 푸드 사이언스 팀쌤입니다. 오늘은 2018년 3월 4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두 번째 파트 식품 화학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는 단백질의 구조와 관계가 없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단백질은 1차 구조부터 4차 구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보기를 같이 보시면 펩타이드 결합은 1차 구조를 결정하죠.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펩티드 결합 또는 펩타이드 결합을 이루어져 있다 알려져 있고요. SS 결합은 뭐에 있어 중요하죠? 황하고 황이 결합하는 거죠. 3차 구조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수소 결합도 마찬가지로 3차 구조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했어요. 1차 구조는 아미노산의 서열을 의미했죠.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루어진 아미노산이 어떤 서열을 가지고 있는지. 2차 구조는 뭐가 있었어요? 알파 헬릭스나 또는 베타 시트처럼 평면에서 어떤 구조를 하고 있는지. 3차 구조는 이게 공간상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3차 구조였고, 이렇게 3차 구조를 결정하는 데는 이황화 결합이나 수소 결합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에 나와 있는 SS 결합이 이황화 결합입니다. 4번 보기에 나와 있는 삼중 결합은 단백질의 구조와는 관계가 없고, DNA의 구조, DNA 결합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은 4번의 삼중결합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맥주를 제조함에 있어서 전분을 분해한대요. 전분을 분해한다고 했으니까 기질이 뭐가 되겠어요? 기질이 전분인 효소를 찾으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각각 보기에 나온 여러 가지 효소의 기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밀레이즈의 기질은 뭐예요? 전분이죠. 알파 아밀레이즈, 베타 아밀레이즈. 차이는 있지만 둘다 기질은 전분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베타 아밀레이즈고 다른 보기들의 기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와 있는 탄네이즈. 기질이 뭐겠어요? 이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탄닌이죠. 탄네이즈는 탄닌 분해 효소입니다. 3번에 나와 있는 인볼테이즈는 수크로즈를 글루코즈와 프ructuose로 분해하는 효소이기 때문에 인볼테이즈의 기질은 수크로즈가 될 거고, 라이페이지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유지, 지방을 기질로 해서 지질의 가수분해 효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질이 무엇인지 찾으면 전분을 기질로 하는 효소 베타 아밀레이즈를 정답으로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맥주를 제조할 때 전분을 우선 당으로 만들어 주는 거 뭐라고 부르죠? 당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발효를 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미생물 하면서도 많이 배웠을 거예요.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GC와 HPLC를 비교하고 있어요. 보기를 같이 보면 GC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휘발성 물질을 분석하는 기기고, HPLC는 뭐의 약자죠? 하이 퍼포먼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비휘발성 물질의 분석에 활용된다. 맞는 설명이에요. GC는 이동상이 기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고, HPLC는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이동상의 액체 맞습니다. HPLC는 GC보다 시료 회수가 더 쉬워요. 왜 쉬운지 얘기해 보면 HPLC는 이동상이 액체입니다. 따라서 시료 회수가 쉬운 반면 GC는 이동상이 기체예요. 잘 휘발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시료 회수가 GC가 더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GC의 민감도가 HPLC보다 높습니다. 민감도가 높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더 적은 물질이 있을 때도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GC를 통해서 더 적은 양이 있는 물질도 구분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GC와 HPLC라고 하는 식품 화학에 있어서, 식품 분석에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개와 새우, 갑각류죠. 갑각류의 껍데기에 존재하며 산이나 알칼리에 용해되는 탄수화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탄수화물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개나 새우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키틴질이죠. 정답은 2번 키틴이 되겠습니다. 그럼 1번에 나와 있는 헤미셀룰로즈 뭐였죠? 식물의 세포벽이었어요. 3번에 나오는 글라이코겐은 동물이 탄수화물을 저장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은 동물이 탄수화물을 저장하는 방법이었죠. 글라이코겐. 프럭탄은 뭔가요? 프럭탄은 좀 생소할 수 있죠. 프럭탄은 프럭토즈를 가지고
중합시켜 놓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린 뭘 가지고 중합시켜나요? 글루코오즈를 가지고 중합시킨 게 글라이코겐이죠. 근데 때로는 프럭토오즈를 가지고 중합시켜서 탄수화물을 저장하기도 합니다. 이건 일부 식물에서 탄수화물을 저장하는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나 새우 등의 갑각류에 있어서 껍데기에 존재하는 탄수화물은 키틴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수분 활성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수분의 증기압을 P라고 나타내요. 근데 이 같은 온도에서 순수한 물일 때가 컨트롤, 기준이 되겠죠. 기준이기 때문에 이때의 수증기압을 P인데 기준, 제로로 나타냅니다. P0와 P를 가지고 수분 활성도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기억나시나요? 수분 활성도라고 하는 건 순수한 물일 때 최대 수증기압으로 나누어주는 겁니다. 분모에. 최대 수증기압이 들어가고 물에, 분자에는 식품에 수증기압이 들어가는 게 수분 활성도의 정의였어요. 자, 그럼 네 가지 보기 중에 정답은 뭘까요? P를 P0로 나누어줘야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유화액의 형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유화액은 크게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Water in oil이냐, 아니면 oil in water냐. 주된 물질이 oil이냐, water냐를 가지고 나눌 수 있겠죠? 정답은 뭐겠어요? Oil in water. Water가 중심이 되는 건 1번의 우유가 되겠습니다. 2번과 3번, 버터와 마가린 어떤 형태예요? Water in oil이 되겠습니다. 훨씬 더 오일리한 성질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잘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지는 문제는 인공 감미료죠. 단맛을 내는 물질, 감미료인 아스파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스파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스파탐은 어디에 많이 들어가요? 탄산음료에 많이 들어가죠. 탄산음료, 제로콜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탕의 200배 정도의 단맛을 나타냅니다. 설탕이나 포도당, 과당 등과 함께 사용하면 상승작용, 단맛이 더 강해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자, 높은 온도에서 안정하다고 했는데 아스파탐은 어떤 성질이냐면 높은 온도나 또는 높은 pH에서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많이 쓰겠어요? 탄산음료. 탄산음료는 온도가 높지도 않고 pH도 높은 것보단 낮은 것, 산성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수용액 상태에 있으면 메틸 에스테르 결합이 끊어져서 맛이 없는 형태로 바뀌고 분말 상태에서는 보다 안정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죠. 자, 이어지는 문제는 아린 맛 성분인 호모젠틴스산, 액시드는 어떤 아미노산의 대사 과정에 생성되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생소한 산인데 이 아린 맛 성분인 호모젠틴스산은 여러 아미노산 중에서 방향족 아미노산이 뭐가 있죠? 방향족 아미노산을 만드는데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방향족 아미노산 여러분 알고 있는 거, 페닐알라닌 또는 티로신, 이두 가지를 만드는 데 있어 중간 물질, 대사 과정 중에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가지 보기 중에는 이번에 나와 있는 페닐알라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배나 양파는 원래 흰색이죠. 근데 이걸 우리 즙으로 만들면 여러분 양파 즙 먹어봤어요? 또는 배즙 먹어봤어요? 어떤 색을 띠요? 갈색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유발하는 화학 반응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반응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3번에 나와 있는 스트레커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트레커 반응에 의해서 배나 양파의 색깔이 변하는데 이 스트레커 반응은 아미노산이 분해되면서 알데하이드와 뭐를 만들어내요? 일산화탄소 아니죠?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물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식품은 물성을 가지고 있죠. 이때 외부에서 힘을 가했어요. 식품의 형태가 변형이 되겠죠. 근데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은 네 가지 중에 탄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물성은 어떤 성질인지 살펴보면 좋겠죠? 1번에 나오는 점성은 뭐예요? 힘을 줬을 때 흐르는 성질입니다. 조금 끈적끈적하게 잘안 흐르는 것도 있고, 굉장히 끈적끈적하지 않고 잘 흐르는 것도 있지만, 점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흐르려고 하는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성이란 건 뭐예요? 소성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와 있죠. 플라스티시티라고 부르는 소성은 변형을 준 상태로 변형을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탄성은 원래대로 돌아오려는 성질이죠.
근데 소성은 변형을 유지하려는 성질, 점성은 흐르려는 성질입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항복치는 뭔가요? 항복치는 점성은 유동하는 거죠. 이렇게 물체가 움직이는 건데 움직임이 시작되는 힘입니다. 어떤 힘을 주다 보면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다가 딱 일정한 시점 이상으로 물체가 움직이려고 할 거예요. 그때의 값을 항복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다른 부기들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체가 변형됐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용수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탄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유지 가열할 때 온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지 가열할 때 여러 가지 온도가 있는데 유지의 표면에서 엷은 푸른 연기가 발생할 때 온도는 네 가지 중에 1번에 나와 있는 발연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유지를 이렇게 가열하다 보면 처음에는 엷은 푸른 연기가 발생을 해요. 이때를 발연점이라고 부르고 온도를 더 높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지의 열기가 공기 속에서 섞입니다. 열기와 공기가 섞여서 발화하기 시작하는 점은 4번에 나와 있는 인화점이라고 부릅니다. 유지의 열기가 공기와 섞여서 발화하기 시작하는 점은 인화점. 자, 그리고 더 온도를 높이다 보면 유지에 불이 붙어서 불이 지속되는 온도가 있어요. 이건 연소된다고 하죠. 더 온도가 높으면 연소되는 점을 연소점이라고 부릅니다. 각각 온도에 따라서 유지 가열할 때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식품의 관능 검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식품 관능 검사는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합적 차이 검사가 있고요. 특성 차이 검사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우리 A와 B라는 물질을 비교하는 게 관능 검사겠죠? 또는 C랑 D까지도 비교할 수 있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이두 가지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어떤 특성이 다른지를 비교할 수 있겠죠? 얘의 색은 어떤지, 맛은 어떤지, 향은 어떤지 이걸 종합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또는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얘 색만 가지고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비교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전자처럼 색과 맛, 향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걸 종합적 차이 검사라고 부르고요. 어떤 특정한 특성, 색이냐, 아니면 향이 어떠냐, 아니면 맛이 어떠냐, 특정한 특성을 가지고 검사하는 걸 특성 차이 검사라고 합니다. 네 가지 보기를 보시면 단순 차이 검사나 1, 2점 검사 또는 3점 검사는 종합적 차이 검사에 해당이 되고요. 3번에 나와 있는 2점 비교 검사 또는 순위법, 평점법 등이 특성 차이 검사, 특정한 특성을 가지고 비교하는 차이 검사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의 2점 비교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비타민 A의 함량이 가장 높은 식품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 식물들이 비타민 A를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건 1번에 나와 있는 간유입니다. 간유는 뭔가요? 간유는 이름에서 알수 있을 간에서 나오는 지질을 의미합니다. 간으로부터 채취한 기름을 의미해요. 간에서 나오는 기름에 다른 무엇보다도 비타민 A 함량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의 간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단당류의 분자, 주요 화학 반응에서 하이드록시기, 하이드록시기는 뭐예요? OH죠. OH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당류에 있어서 OH기는 여러 역할을 하는데 2번에 나와 있듯이 에스터를 형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고리 아세탈, 헤미 아세탈을 형성하는데 주요한 역할, 카르보닐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COR과 R 이런 형태를 만드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번에 나와 있는 사이아노 하이드린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한 물질의 OH와 CN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걸 의미합니다. 하이드록시기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사이아노 하이드린이에요. 이걸 생성하는데 하이드록시기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 생성물의 결과입니다. 그럼 사이아노 하이드린은 뭐에서 생기냐면 알데하이드나 또는 케톤의 HCN을 반응시켜서 만드는 게 사이아노 하이드린입니다. 따라서 뭐와 관계가 없겠어요? 하이드록시기와 가장 거리가 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두류 식품은 뭐예요? 콩으로 만들어진 두부 같은 걸 의미하죠. 이런
두류식품의 제한 아미노산이 뭘까요? 제한 아미노산은 두류식품을 먹어도 섭취되지 않는 필수 아미노산을 의미합니다. 두류식품을 아무리 먹어도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 있겠죠. 왜 부족할까요? 두류는 콩으로부터 만드는데 콩에서 있지 않은 아미노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콩에서 부족한 아미노산은 뭐예요? 네 가지 중에 정답은 1번 메티오닌이 콩에 부족한 아미노산이고 콩으로부터 만들어진 두류식품에서도 제한 아미노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지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에 녹는 비타민을 의미하죠. 어떤 비타민이 있죠? A, D, E, K 등이 있죠. 어떤 특성이 있나요? 기름 또는 유기용매에 잘 녹겠죠. 물에는 잘안 녹아요. 결핍 증세는 보다 서서히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고요. 1회 섭취량보다 이상일 때는 체내에 저장돼서 너무 많이 먹으면 뭣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어요. 독성이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은 전구체가 없나요? 아닙니다. 뭘 생각하시면 좋아요. 비타민 A 생각하시면 비타민 A는 뭐가 있어요? 프로비타민 A가 있습니다. 프로비타민 A는 뭐예요? 비타민 A의 전구체, 비타민 A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타민에 전구체가 없다는 게 틀린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3번.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에도 비타민에 전구체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당 알코올 중 솔비톨이 식품에서 이용되는 특성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솔비톨은 식품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할수 있는데, 일단 열량이 낮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단맛이 낼수 있어요? 감미료를 쓰일 수 있고요. 또 상쾌한 청량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어디에 많이 쓰여? 식품의 건조를 막는 데 많이 씁니다. 왜? 수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뭘로도 많이 쓰여요? 보습제로도 많이 씁니다. 습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솔비토리의 특성이 아닌 것은 인체 내 흡수가 빠르지 않습니다. 인체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소화 및 흡수가 잘 되지 않아요. 소화 및 흡수가 잘 되지 않으면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솔비톨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우리가 먹게 되면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아서 설사 증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 솔비톨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소화 흡수가 안 돼서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전문의 노화 현상, 자주 나오는 문제죠. 전문의 노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옥수수와 찰옥수수를 비교하고 있는데, 찰옥수수는 옥수수보다 아밀로펙틴의 비율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아밀로펙틴이 높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가지가 많아서 뭐가 잘안 일어나요? 얘가 찰옥수수가 옥수수보다 노화가 잘안 일어납니다. 즉, 옥수수가 찰옥수수보다 노화가 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밀레이즈 함량이 많으면 노화가 빨리 일어나겠죠. 자, 노화가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온도는 몇 도죠? 냉장 온도죠. 냉장 온도는 몇 도예요? 약 2에서 5도씨 또는 0에서 5도씨 정도가 노화가 가장 잘 일어나는 온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분 함량의 경우에는 30%에서 60%의 수분 함량에서 노화가 가장 잘 일어납니다. 정답은 3번이고, 노화가 일어나는 조건과 그리고 어떤 식품에서 노화가 잘 일어나는지, 어떤 식품에서 노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플라보노이드계 색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식물에는 여러 색소가 있는데 염록소도 있고 카르테노이드도 있고 플라보노이드도 있죠. 이 중에서 플라보노이드계 색소가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1번에 나와 있는 아피제닌, 3번에 나와 있는 나린진, 4번에 나와 있는 루틴은 모두 플라보노이드계 색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2번에 나와 있는 라이코펜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 거죠?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죠? 빨간색 색을 나타내는 색소인데, 라이코펜은 플라보노이드계가 아니고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미무치. 맛도 없고요. 맛이 없다는 게 아무 맛도 안 나고요. 무치. 아무 향도 안 나는데, 항균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곰팡이, 효모, 후이성균의 유효성을 나타낸대요. 유효성을 나타낸 건 이런 미생물을 완전히 잘 죽이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을 억제시킬 수 있는 물질이에요. 치즈나 과실주에 사용되는 아레와 같은 구조를 가진 보존료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보존료 뭐 있어요? 소르빈산.
안식향산 이런 게 보존류의 대표 주자죠. 그럼 두개 중에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1번 소르빈산이 되겠습니다. 헷갈리면 어떤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안식향산은 이름이 왜 붙어졌어요? 향이 난대요. 향이 나는 산이에요. 따라서 무치가 아니겠죠. 향이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소르빈산이 되겠습니다. 자몽종자 추출물도 항균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자몽종자 추출물은 맛이 없진 않겠죠. 아무 향이 나지도 또 어떤 향도 나겠죠. 따라서 몸이 무치하진 않을 거예요. 1번과 2번 중에 헷갈렸을 텐데 안식향산이 향이 있다는 거에 주목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식품 화학 부분 문제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식품 기사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이나 또는 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